아. 좌측 자 잘 시청했는데요. 자 뒤로 갑니다. 뒤로 뒤로 넘어갑니까? 넘어갔습니다. 김상훈 좌측에 두 점짜리 아 석 점짜리 홈런. 3루자 홈으로 2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. 홈은 2점 추가합니다. 자 김상훈 선수 저희 얘기 들리십니까? 네 들립니다. 예, 아, 자 오늘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그 석점짜리 홈런이 아무래도 오늘 상당히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. 네. 그때 그 공이 어떤 공이었고 그때 어땠었는지요? 포크볼 대통의 기질이었는데요. 예. 양훈 선수가 실추를 한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예. 올려가지고 제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김상훈 포수가 볼 때, 윤승민이 의외로 3점을 넣거나 3런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수 주고 이러면서, 승리투수가 또 못 됐거든요. 예. 그 지금 윤승민이 3게임이나 승리투수가 못 됐는데, 예. 좀 이 공이 무가 좀 문제라고 제가 볼 때는 공이 좀 가운데 몰리는 것도 막 높고 있는데 무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승리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좀 자기 자신이 좀 쫓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급하게 막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볼들이 가운데로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경기 쭉 풀면서 지금 기아도 상당히 조금은 좀 급한 입장이거든요. 현재 선두권으로 좀 올라가야 될 상황이고. 네. 예, 지금 최근에 뭐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?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예. 타자들이 지금 방망이 잘 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수들이 조금만 힘을 낸다면 예. 더 탄력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8회에 예. 중전 안타 2타점으로 6대4로 도망갔는데 그 전에 김상현을 이제 고의사고로 내보냈거든요. 네네. 타석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아마 이 감독이나 코치가 어떤 주문을 했어요? 김상현 선수에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. 아, 저한테 감독님이 그 하나 투수가 몸쪽을 던질 잘 모르기 때문에 가운데서 바깥쪽 코스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타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저도 마찬가지로 외야 플라이만 친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타격을 했는데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김상훈 선수가 원래 감독 코치 말 잘 듣죠? 네, 잘 듣습니다. 네, 자 오늘 뭐 일단 기아가 승리한 거 축하드리는데요. 네. 네, 사실은 이제 좀 신경이 더 쓰이는 거는 사실은 참 한화 쪽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. 저는요. 네. 예, 지금 김상훈 선수도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는 듯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. 내일 모레 이제 3연전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. 네. 예,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? 뭐 게임이란 건 뭐 미리 예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예.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.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예. 지금 그 유동훈이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오늘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안타는 지금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어요. 네. 유동훈이 자신을 대야 뭐 기아도 뭐 정상을 넘볼 수 있는데 네. 오늘 유동훈이 종전에 좋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? 아무래도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돌판했을 때랑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판했을 때랑 좀 구위가 좀 틀린 면이 좀 있었는데요. 동훈 형이 한 몇 경기 좀 부진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텐데 열심히 잘 준비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볼만 믿고 던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 김상훈 선수가 애가 지금 몇 살이죠? 7살, 6살. 지금 TV 보고 있잖아요. 네네. 애인데 한마디 해보세요. 현빈 현이야, 아빠가 오늘 한 건 했다. 네. 집에 가서 보자. 네. 예. 자 오늘 분위기 아주 네, 김상훈 선수 좋습니다. 네, 네. 정말 집에 가서 예, 아드님이랑 아주 좋은 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.